어, 특히 이제 뭐 그 리스트레토의 그 우유를 첨가한 라떼. 아, 그렇죠. 아, 정말 무슨 맛이 그런 거. 물론 아메리카노도 정말 어, 많은 구수한 이런 맛도 나지만 그 라떼를 했을 때 정말 이 더 진가가 발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스 라떼, 따뜻한 라떼. 어, 어 둘 다. 둘 다. 카푸치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도 잘 많이 네,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렇죠. 어... 또 에스프레소를 갖고 설탕을 조금 많이 넣어서 드셔도 약간 그 이태리의 남부 지방에서 와서 오셔가지고 커피 드시는 것 같은 느낌도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설탕은 저희가 밥숟가락 하나.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예 그럼 되겠죠? 네네네. 그 당신 같은 사람은 설탕 덜 먹어야 되고 네. 3부로서는 맛있다 뭐 오랫동안 기다려오셔서 만들긴 했는데 가장 큰 진짜 얘 갖고 있는 강점은 뭐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만 고르자고 한다면 어, 추출의 변화 변수가 어, 에이징을 거치든 또 에이징이 조금 덜한다 해도 추출의 변화 변수가 적기 때문에 추출하기 용이하다. 제가 어, 일반적인 머신 갖고 많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얘를 추출했을 때 어떤 변화 변수들이 크지 않다는 거죠. 즉 변화 변수가 크지 않다는 것은 추출된 결과물들이 그래서 기복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현저히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립벌레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분쇄 굵기를 세팅할 줄 아신다라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맛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강점 같습니다. 뭔가 구매욕이 확 땅이 옵니다. 누르세요. 아까 9번으로. 일단 보관법은 가급적이면 뭐 햇빛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저희 이 1kg짜리 봉투를 사서 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개봉하게 되면 다시 이제 봉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밀폐 용기 일단 보관하시는 보관 방법. 밀폐 용기가 많으면은 좀 나눠서 보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먹을 때마다 또 뚜껑을 열면은 네. 그만큼의 또 향이도 날아갈 수도 있으니. 근데 이게 들어오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 개봉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계속 얘가 빠져나가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봉투에 들어가 있는 이 1kg짜리 백을 갖다 샀어요 제가. 그래서 개봉을 딱 했어. 그럼 이 개봉했을 때 이 안에 갇혀있던 가스라든가 향은 이미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분해서 나눴다고 해서 걔를 또 열자마자 계속 빠져나가냐 그것은 이 맨 처음에 패킹됐을 때 개봉했을 때보다 그 노출되는 효과는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관하는 패키지 방식 집에서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관을 이제 상온 보관, 뭐 냉장 보관, 냉동 보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또 이슈도 있는데 어떤 거를 이제 그거에 따른 뭐 그래서 뭐 냉동 보관했을 때 온도가 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 방안 이거를 다시 추출을 할 때 그런 팁 좀 좀 주시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험 보관인 거죠. 실험 보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갖다가 어, 소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걸 두고두고 먹을 거라고 한다면 굳이 실험 보관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왜냐하면 실험 보관해가지고 얘가 어떤 맛이나 향이 빨리빨리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실험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 가정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 뭐 냉장이 됐든 냉동이 됐든 그것은 자기 어떤 편리성과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두가 이제 만약에 냉동 보관할 때 차가워졌을 때 어느 정도 밖에다가 좀 뭐 미리 좀 꺼내야 되죠? 아마 이제 냉동 보관했을 때 이제 수분에 대한 것들 영향이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 이승 대표님이 그 보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 것처럼 매장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커피 갖고 어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내가 그냥 즐길 목적이라 한다라면 조금 더 편리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냉장과 냉동 보관법은 또 우리 승우 대표님 또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그 멸치를 볼 때 그 멸치를 이제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멸치가 아, 이게 좀 그 질감도 좋고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넣으니까 떨어져요. 이걸 냉동고 넣었으니까 더 떨어져요. 자 그러면 결국은 또 상온이 가장 맛있는데 왜 냉동을 왜 넣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멸치를 먹을 때 어,
상온 게 맛있고 냉동 맛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처음 바로 먹는 멸치보다 떨어지지만 그 맛있는 멸치를 우리는 먹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멸치를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로 바라볼 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배우면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그 예를 들면 겉절이는 겉절이의 맛이 있고 묵은 거는 묵은 거의 맛이 있고 하듯이 커피하고 갔을 때 결국은 지금 개봉했을 때 먹는 커피 맛하고 냉동을 넣어서 먹는 커피 맛이 같겠지라는 생각만 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 이것도 맛있겠지라고 접근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같을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늘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먹을 커피는 상온, 한 달 이상 먹을 커피는 냉장, 두 달 이상 먹을 커피는 냉동. 대신에 냉동고에 냉장 냉동에 넣었던 커피는 이거는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꺼내놨다가 추출하면 아주 이상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네. 네. 바로 개봉했을 때 어떤 실온 상태 보관했을 때 먹는 거하고 냉장과 냉동 보관했을 때 분명히 맛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죠. 인지를 하고 그렇죠. 내가 상황에 맞게끔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맛있게 먹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맛있게 먹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신경 쓸 게 인생 인생 삶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먹으면 돼요. 그냥 바로 사 왔으면 바로 먹으면 되고 바로 못 먹을 것 같으면 냉장고 넣으면 되고 이건 진행자분이 오면 네. 냉동은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쉽게 쉽게 가면 돼요. 아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건데. 아 그럼요. 네. 먹어보면 돼요. 아니면 상온을 놔두고 1년도 먹어봐요. 언제부턴가 곰팡이가 필 겁니다. 셋이서 커피 콘서트도 하고 어떤 커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로소를 만들게 됐지만은 이 사로소의 가장 큰 어떤 그 강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도 하고 만든 제품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커피의 그 가격들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가격 구성을 맞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맛과 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라든가 가심비도 좋고 사브로서는 맛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사브로서 커피를 저희들 만들면서 물론 저희들한테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듯이 저희들한테는 최고의 커피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저희는 모든 헌신을 다해서 만드는 커피지만 또 누구한테는 이 커피가 맛없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수의 사람이 아닌 또 소수의 계층이 아닌 전 연령의 계층을 통틀어서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한번 정서적이 맞는 커피를 만들어보자. 이거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만든 커피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렇게 드셔주시고 또 많은 또 평가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항상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늘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피드백을 주신다면 더 좋은 커피들 저희들이 항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커피가 생두 자체가 스페셜티라든가 상당히 뭐 프리미엄급은 상당히 뭐 향이라든가 맛도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커피만 드실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브로서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커피의 다양성들 중에 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고 싶다라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드신다라면 커피의 다양성을 또 개개인들이 또 매장에서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브로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